누군가 이렇게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던 말씀을 드립니다. 놀랍고도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전 우리 국민들의 요즘 관심사이기도 한 대주주 요건, 주식 양도소득세 요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0억으로 그냥 가느냐 아니면 3억으로 하느냐 하는 논란이 꽤 많았습니다. 일단 현행처럼 10억을 유지하는 걸로 고위당정청회에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저는 그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고위당정청에서 더 큰 틀 차원에서 10억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10억이 현행과 같이 유지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와 같은 상황이 한 2개월간 계속 갑론을 박이 있는 상황이 전개된 거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현행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제가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억으로 유지된다는 말씀을 이해하겠고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이제 우리 부총리님의 거치 문제까지 말씀을 하셔서 놀랍고도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산 심의가 내일부터 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을 해서, 하여튼 그거는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데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의 표명을 했지만은 내일부터 예결위가 있는데요. 어떤 예산 심의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예산을 지시한 주무장관으로서 심의에 최대한 열정을 갖고 예산 심의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